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올류 렉스턴 차량인데요. 저번에 저희가 업로드해드린 영상을 보시고 올류 렉스턴 차량이 아주 문의가 폭발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작업하는 과정을 빨리빨리 해서 그 다음에 작업이 다 끝나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주분께서는 지난번 영상과 똑같이 언더코팅, 세라믹 언더코팅이죠. 세라믹 언더코팅과 그 휀다방 추가적으로 요청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시공 후에, 아니죠, 전처리 후에 다시 한번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전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브리즈 코리아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시에 녹환원제 적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류 렉스턴 또는 모하비 차량은 차량 바디가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녹환원제를 모두 다 적용해드리고 있어요. 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서비스로 전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용접 부위에는 녹환원제를 모두 다 적용을 시켜드렸습니다. 올류 렉스턴 차량의 바디 같은 경우에는 용접 부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용접 부위는 모두 녹환원제를 적용을 한 뒤에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되어야 하부를 더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휀다방음하고 휀다방음 격벽 폰매트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휀다방음 격벽 폰매트는 지금 여기 앞핸다죠? 여기 앞문과 그 다음에 핸다 격벽 사이에 이렇게 시공해드리고 있는 게 서비스로 시공해드리고 있는데 휀다방음 격벽 폰매트입니다. 그리고 휀다방음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틸 부위에 진동이 일어날 만한 곳에 재진 매트를 적용시켜 드리고 탈거했던 머드 커버에는 따로 흡음재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렉스턴 차량이나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머드 커버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돌 튀는 소리, 물 튀는 소리 등이 이제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요. 흡음재를 적용하게 될 경우에 이런 소음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후에 올류 렉스턴 차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후
건조된 올리오 렉스턴 하부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자, 저희가 기존에 마스킹 및 커버링은 모두 제거를 했고요. 볼트 너트류들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 한번 다 전부 내드렸습니다. 하부 모습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천천히 한번 다 보여드리고, 진동이 심한 로암, 서프레임, 스프링 전부 다 시공이 가능합니다. 시공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연료통이죠. 연료통은 스틸이기 때문에 모두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시공해야 될 곳, 시공하지 말아야 될 곳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시공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코팅이 묻으면 안 되는 곳들은 전부 다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올류 렉스턴 차량이나 모하비 같은 차량은 이 스텝 부분이 녹 부식이 굉장히 빨리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들도 모두 저희가 깔끔하게 빠진 곳 없이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빠짐없이 시공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엔진 미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스틸 부분들은 전부 다 깔끔하게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차주분께서 요청해주신 휀다 방음은 이렇게 시공이 되었어요. 휀다 안쪽에 스틸 부위에 주행하면서 진동이 일어날 만한 곳에 진동을 잡아주는 부틸매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탈거해졌던 머드커버는 저희가 흡음재를 적용해드렸어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확실히 줄어든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주행 중에 돌튀는, 물튀는 소리가 확실히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라믹 언더코팅까지 시공이 되어서 휀다 방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승용차를 타셨다가 SUV로 바꾸시면서 아무래도 소음 때문에 많이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휀다 방음을 해주시면은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남은 서비스, 이제 이누왁스 시공이 남았는데요. 이누왁스 시공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이제 나머지 장착한 영상을 빠르게 다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누왁스 서비스로 시공해드린 이누왁스 시공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누왁스 시공 완료된 하부 모습입니다. 홀 안쪽 사이사이 내벽에 액상 방청제를 서비스로 시공해 드렸고요. 지금 올류 렉스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딱히 커버가 없어요. 하부를 보호해 줄 커버가 없기 때문에 외부 오염물질이나 염화칼슘으로부터 취약한 하부인데요. 눈이 오고 염화칼슘이 묻기 전에 소중한 하부를 한번 보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류 렉스턴,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 16개의 매장이 있는데요. 1688-2526으로 전화주셔서 원하시는 지역에 번호를 누르신 뒤 상담 및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